어서 내 오늘의 메뉴는 떡만둣국. 날씨가 딱 떡만둣국 날씨죠. 제가 늘 겨울만 되면 떡만둣국 만들어 먹었었는데 이번에는 감기를 동반을 안 했어요. 감기가 동반돼야 비로소 떡만둣국이 본인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감기가 안 왔네요. 어쨌든 부부가 감기 걸렸을 때 겨울에 먹는 떡만둣국 준비했고요. 그리고 제육볶음은 기사식당 스타일로 고추장 제육볶음을 만들었고요. 여긴 저희 오맵김치 파김치인데 이것도 한 달 숙성된 오맵김치입니다. 쌈채소 있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개성 왕만두인데 왕만두 맛있어요. 만두 다섯 개는 너무 많아. 맛있다. 이 두 가지 다 먹고 싶은 마음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. 예를 들면 족발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고 맛있다. 완전 꿀맛.
술 맛있어. 못 먹겠는데 만두 한 개만 아깝잖아. 왕만두인데 조금 빼놨다 나중에 간식으로 먹겠습니다. 두 개는 으깨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밥을 한 숟갈 싹. 배부르다. 잘 먹고 갑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. 뿅.